반갑습니다. 그리스토리의 최현입니다. 거미난이 드디어 꽃폈습니다. 정글 속 나무를 뻗어가는 모습이 마치 거미 같다 해서 이름 붙여줬죠. 작년 10월 24일 인터넷에서 샀습니다. 잠시 작년 가을부터 지금 꽃피우기까지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유통되는 거미난의 꽃색은 흰색, 노란색, 초록색, 갈색이 대부분인데 이 거미난을 살 때 꽃색을 알 수 없어서 지금까지 참 노심초사했죠. 겨울을 지나면서 무슨 꽃이 필까? 이렇게 가느다란 꽃대에서 과연 꽃이 피기는 하는 걸까? 그랬는데 얼마 전 이렇게 귀여운 꽃을 피워주네요. 그것도 제가 그토록 갈망하던 꽃으로 말이죠. 여러가지 색깔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노란색에 가장자리가 흰색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꼭 매화 같지 않나요? 거미난은 동남아 열대지역에 다소 어두운 곳의 나무 표면에 달라붙어 사는 착생식물입니다. 잎은 태화되어 이렇게 뿌리로 광합성을 하며 살아가죠. 작년 가을에 구입할 때 작은 잎이 두 장 있었는데 겨울을 지내면서 떨어졌습니다. 이 꽃이 지고 다시 생장하면서 잎이 나올지 기다려봐야겠네요. 이 나는 뿌리를 공기 중에 드러내놓고 나무에 붙어 사는 모습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화분에 심으면 안 되고 반드시 나무판이나 해고 등에 붙여 통풍을 좋게 해서 키워야 하는데 뿌리에 이끼를 붙이면 썩을 수 있으니 이끼 붙임은 비추합니다. 열대지역에 스콜이 내리는데 늦은 오후에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지다가 언제 그랬나 하듯이 뚝 그치고 햇볕이 쨍쨍 나는 시기죠.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식물이기 때문에 하루 한두 번 스프레이를 듬뿍 해주면 되며 특히 저녁에는 꼭 한번 해주는 걸 추천합니다. 다소 건조한 겨울철에는 스프레이 해주는 간격을 좀 늘려서 일일에 한 번씩 해주면 되겠죠. 또 생장기 때는 가끔씩 거미난 부작을 통째로 물에 담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미난은 음지에서 살아가는 만큼 직사광선은 치명적이라 합니다. 부작한 난을 북쪽으로 향해야 할 만큼 그늘에 익숙하니 햇볕이 부족해서 식물을 잘 키울 수 없는 가정에선 한번 키워보길 추천합니다. 여느 착생난과 마찬가지로 비료는 그리 필요하지 않으며
구태여 준다면 아주 아주 묽은 액비를 생장기 월 1, 2회 줘보면 알겠죠. 꼭 알아야 할 금이나의 겨울철 최저 기온은 10도 정도로 가늠하면 됩니다. 궁금하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